강릉중앙시장에 왔어요. 어묵 고로케랑 김치말이 삼겹살 먹으러 왔어요. 근데 중앙시장 찾는 게 너무 어렵고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주차할 데가 없고 차들이 거의 다 주차장이 다 만차고 너무 많이 기다리고 어려운데 뭐 어떻게 지금 주차를 하고 들어왔는데 근데 또 이게 가게가 어딘지 몰라서 계속 물어보면서 가고 있어요. 아, 시장도 엄청 크고 그리고 목적지인 그 가게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굉장히 어려워요. 춥기도 겨울이어서 지금 엄청 춥고 아, 춥고 배고프고 가게는 어디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래요 지금. 와, 여기 줄 많이 섰네. 닭강정. 와, 와, 줄 많이 섰네요. 와, 닭강정 집이 옆에 계속 있어. 어머머머머, 여기야 여기. 여기네, 줄을 섰어. 김치 삼겹살은 어딨지? 줄을 엄청 섰네요. 돌아 섰어 줄을. 야, 너무너무 줄을 섰네. 이렇게 해서 먹어야겠지. 요? 올 수가 없으니까. 어디? 여기 어시장 있어. 근데 그 김치말이 그걸 어디 있나? 이따가 또 물어봐야지. 와, 어마어마하다. 어, 봤어. 사가자, 이따가. 어, 아니면 지금 가서 내가 살까? 그러니까 한 명씩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야. 어때? 이걸 얼마나 살지 정하고. 왔는데 끝났어요. 끝났어. 청소하고 계세요. 여전 터졌나 봐. 세상에. 강릉 중앙시장이고요. 어제 한번 왔었어요. 어제 와서 이것저것 사 먹어봤는데 전국의 시장 중에 제가 감히 전국의 시장 중에 여기가 가장 맛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.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어제 왔는데 오늘 또 왔어요.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. 와, 지금 이거 먹으러 왔는데 야, 맛있을까?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왔어요. 와, 와, 이거 먹으려고요. 먹어야지 저기 갔다 와서. 아무튼 그래서 여기 너무 맛있어서 오늘 어제 김치말이 삼겹살이 문을 닫아서 못 먹었어요. 그래서 오늘 먹으려고요. 아침 벌써 줄 섰어. 아침 11시에 연대요. 지금 10시 40분이거든요 벌써 줄 섰어. 나도 줄 서야 되나봐. 줄 서야겠다.
되게 잘 돼 있다 싶은 게 CCTV가 있어요, 시장에. 돈을 미리 준비해야 되나 봐요. 닭강 정도 사 먹고 있어요.
그거 아니야? 건담 느낌이? 내가 그럴 때는 그냥